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드라마 보고 싶다의 주인공이죠. 배우로도 가수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유천이 이번에는 중국에 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JYJ의 멤버 박유천이 중국의 제2명절 대보름 특별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박유천이 오는 24일 중국 대보름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인 원소절 방송에 출연한다고 전했는데요. 박유천은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유일한 한국인 스타여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박유천은 현재 드라마 보고 싶다로 팬들은 물론 중국의 유명 연예인조차 SNS를 통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중국에서의 멋진 활약도 기대됩니다.